와, 저 비주얼 봐요. 이게 지금 메코 모델이 2인분이 돼서 나온 건데. 마늘빵, 마늘빵. 마늘빵이 이거 너무 신선한. 오더리 나왔는데 원래는 판에 올려드리거든요. 아, 여기 판에? 아, 그럼 일단 올려주세요. 일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비주얼. 자, 먹어볼까? 먹어보자. 아, 이거 일단 이제 오리지널로 하나 먹어보자. 안 올리고. 안 올려 먹고? 안 올리고. 진짜 맛있겠다. 와. 미트볼 오더뼈랑 약간 제육 섞인 그런 그건 맞아? 그런 맛이야? 오돌뼈가 조망만 하지 않고 아주 큼지막하니 먹을 때마다 연골이랑 오독오독 씹히는 게 엄청 커. 제육볶음 같다. 오, 찌질뽕이다. 진짜. 원래 오돌뼈는 좀 이빨, 치아 좀 아프잖아. 좀 그래, 가끔 맞아. 씹으면. 근데 이렇게 잘 넓게 펼치셨다 그래야 되나? 전 그럼 이만큼만 해서. 지금 마늘빵에 오돌뼈에 파채까지 지금. 적당히 매콤하고 괜찮네. 바게트로 마늘빵이랑 먹으니까 엄청 이국적이야. 오돌뼈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취향이 꽉 채웠어요, 마늘빵에. 샌드위치인가요,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어떤데요, 어떤데요? 제가 저 생각했어요. 아, 이게 생각했어요? 저게 맛있겠다. 오돌뼈 먹어. 이거 완전 핑거푸드 아니야? 근데 핑거푸드는 그렇게 크지 않나, 수야? 핑거푸드인데? 너무 깜찍한데? 와, 근데 맛있어 보여. 오! 뜯어, 뜯어. 오, 깔끔하게. 와. 오돌뼈 샌드위치집 하나 만들까? 미국 빵집에 가면은 살 것 같은 맛이야. 살 것 같은 맛이야? 진짜 이국적이야. 안 매운 거? 가봤어? 매워? 안 가봤어. 아, 사장님, 저는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네. 저희 공깃밥 드릴게요. 오, 말리 봐요, 지금. 아, 지금 말리가 오돌뼈를 퍼담고 있어요, 대접에. 아우, 아우, 아우. 야, 야무지게 비비는 거 봐. 자, 밥 말리 슥슥 비볐습니다. 자, 한 입에 들어가야죠. 와. 조금만 더 들어. 아, 끝에라서. 어떤 맛입니까? 아니, 엄청 맛있는 백반집 있지? 엄청 맛있는 숨겨진 백반집에서 먹는 제육볶음 맛인데 식감은 완전 오도독 오도독 해가지고 꼬득꼬득한 그런 고기 맛이야. 아, 밥 말리 봐요. 오늘 날고 있어요. 밥은 역시 탄수화물의 여왕, 일산댁. 와, 밥입니다. 밥입니다. 순삭이네, 마셨네, 밥을. 그러니까. 사장님, 저희 볶음밥 두 개만 주세요. 볶음밥 두 개요? 네. 볶음밥 두 개 시켰어요? 네. 야, 뭐 진짜 두 번째 팀들은 설렁설렁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다 엄청 마르셨어요. 응? 다 엄청 마르셨어요, 잘 드세요.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도 안 계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대박. 대박. 희진 씨는 방송으로만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연출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되게 TV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장에서 보는 게. 아, 그럼 우리가 편집이 좀 잘못됐던. 아니, 편집을 못한다는 거예요. 편집의 잘못이다. 다 보고 있으니까. 딱 다 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희진 씨가 얘기를 해줘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맞아요. 편집을 했겠지. 어떻게 저렇게 다 먹겠냐. 20인분, 뭐 50몇만 원어치를. 이거는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고 저희도 보고 좀 놀랬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죠.